오늘은 우리 2부 예배는 중고등부와 함께 우리 찬양을 장립주의라 그렇게 드렸습니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원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원교회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2년 전에 목동에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 이 장소로 옮겨와서 중축과 건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박수를 하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자. 개척할 때 그 복음의 열정, 그 순수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의미예요. 오늘 제목처럼 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언약적 비전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할 때 비전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그렇게 청년 때부터 전도, 그저 전도자 인생을 살았어요. 오직 전도, 전학교나 전도, 그야말로 24시 모든 것을 전도, 전도와 교회 부흥 직분에 올인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척을 하자는 이 친구의 말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또 개척을 합니까? 부산 사람이 부산 내려가려고 훈련받으러 올라왔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밤새워 철회하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선교예요. 선교.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라는 그런 말씀이어서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개척 1년 지나고 난 2년째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저 1호가 일본에 파송한 정지문 선교사 그 가족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나오신다마는 그 선교사 1호로 그리고 협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본격적인 그런 선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여기에 전도와 선교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32년이라는 목회기간 동안에 이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었고 환경적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로 외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확장하면서 헌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일에 다들 도망가지 아니하고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인물들과 같은 이런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 보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에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정말 순수하게 개척할 때 그 영적 분위기 그대로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영적 영향력을 지역으로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이 일에 서임받게 되면서 창립주를 맞이하게 되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 개척할 때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32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마음에 이 사랑한 표시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연습을 해서 이 손이 짧아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 이게. 우리가 이 매주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2장에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라. 예배가 이끌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든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3장에 와서는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살아라. 이제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재창조다. 창조란 말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삶. 무덤덤하게 무슨 보살처럼 도사처럼 그래 앉아있지 말고 재창조의 무브먼트를 일으켜라. 나를 새롭게 하고 현장을 새롭게 하는 계속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고 14장에 와서는 이제는 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존재다. 내 것이 없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갱신 개혁에 나가야지. 죽으나 사나 나를 위하여. 그래 사는 게 엄청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달픕니다.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찹니다. 오늘부터 창립 32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관계없다. 주를 위해 사는 삶이니까 이런 바탕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론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서론 인생이 되지 않아요. 이따가 없어질 거 그거, 후회할 그거, 그게 살지 않아요. 자, 복음으로 완전 원리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걸 누리면서 증거하라 해야 된다는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날 나중심 내끝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저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한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팔도강산 다 모여있습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행편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표현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단체는 유일한 게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복음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복음적으로 안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시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후회가 돼요. 복음적으로 바라보라가 뭐예요? 상대를 복음으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수용. 지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수용하는 영적 자세를 가진 것이 중요하다.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자꾸 깨거든요. 사단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들어가지고 문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누어버리거든요. 찢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우리 지금 보세요. 남북이 나누어졌지, 여야가 나누어졌지, 국민들을 나누어놓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거 누가 원하는 거냐고요. 한민족인데 하나 되어서 하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세계 최강 될 텐데 이거 누가 나눴습니까?
그리고 나눈 이 작은 땅에 또 나눠 또 나눠 또 나눠 계속 누가 나눕니까? 이 한국이요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니까 사단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응? 왜 아멘 안 하노? 아멘 아닙니까? 나누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응? 한 군데에 쌓아 촛불 한 군데에 쌓고 이 뭐 한 짓이냐고 지금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들고요 미국 가면 미지근 호수에 빠뜨리면 퐁하고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미지근 호수 바다도 아니에요. 호수 미지근 호수에 들고 빠뜨리면 미국의 호수 따로 한국 땅덩어리 속 들어와 본다니까. 이거 가지고 중리산의 생을 걸고 아이고 좀 세계를 다녀보세요. 세계를 다녀봐야 눈이 확 열려 얼마나 좁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은가를 알 수 있어요. 세계 달 행편 못 되고 산에 좀 올라가 봐. 산에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내 생각이 좁았던가. 그러다는 사람들 아파트 위에서 한번 보세요. 비행기 타고 보세요. 사람이 아니 개미가 조그마하다. 아파트 조그마하게 중리산이 서로서 이 서러움 가지고 이 잠시 있다 없어요 이거 가지고 생을 그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참으로 이 3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내 자리 때문입니까? 내 위치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냐? 교회를 교회 공동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요 하나님의 최고 사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소원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방향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 뜻에 내가 삶을 맞추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역이 하나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잡았지만 나중에 다 뺄게요. 그렇게 되게 돼서 창조 원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운 이유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영적인요 이 걸림돌이 없어야 돼. 이 하나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을 두면 안 돼. 이것이 이 어려움을 두면 안 돼. 로마 15장에 와서도 보면 바울은 복음만 해서 완전 원리수를 이루어야 될 이유 그것이 뭐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다. 개인의 자기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역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수를 이루어라 하나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아시고 이 교회의 본질적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주역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 감당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선노니.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이르렀어요. 마무리합니다. 이제 15장 16장 끝납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데 이들이 자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실적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삶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든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율법 철저히 지키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없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보라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로마 11장까지 이런 구원의 진리, 복음의 참 복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은혜가 자신의 삶 속에 임했다라고 강조하는데 그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냈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드리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전부 제사거든요. 제사.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화목하는 길은 피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교회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그러니까 모두 다 짐승을 들고 나와야 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시대는 짐승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안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제사가 이제는 그런 예배가, 그 제사가 이제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 예배는 피제사, 피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장이 제사장이요. 이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영적 제사장이요.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뭐 언제 믿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적 제사장. 그래서 칼빈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속 사역자들이 가면요, 그야말로 벌벌 떠는 겁니다. 무속 사역자들 보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면 막 벌벌 떨어. 왜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안 풀려가지고 얼음 당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하나가 야, 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 팔자가 왜 그러냐? 내 점치를 가는 점쟁이 용한 점쟁이 있으니까 그냥 가보자. 그걸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이제 점친다고 따라 앉아서 보니까 점쟁이가 딱 보더니 네가 여기 왜 왔어? 네 속에 예수 피가 흐르구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신동찬 애가 점쟁이 따라갈 정도 돼도 예수 믿으면 피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귀신 쫓아봤어요? 귀신 쫓아보셨냐고요? 여러분 쫓아 안 봐서 그렇지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평지도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한테 개척을 하는데 신학 개척하는데 내가 언제 해봤어요? 귀신을 언제 쫓아봤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모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예요. 보수 신앙교회도 그런 거 몰라. 그런데 귀신 들리는 게 왔어. 개척하다 보니 개척하면요 오만 사람 다 옵니다. 온갖 또라이들 다 옵니다. 희한한 사람 다 옵니다. 그냥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와요. 뭘로 온다고요? 그러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가 해봤어야지.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더라고. 그 나도 귀신 쫓아냈어.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놓고 내가 나가겠나 싶더라고. 내가 안 믿어져. 내가 지금처럼 메시지가 있어가 막 너는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이렇게 삼중직에 대해서 말을 해준 분 한 분도 없었고 신학까지 가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 하면서 의심을 하고 하는데도 귀신 나가더라고.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고. 그 다음 자신이 딱 붙었어. 야 진짜 나간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그 정도로 여러분은요 어디 겁내지 마세요. 무당이 있다 귀신 들린다 땡땡이 중보고 예수 믿으세요. 해봐라. 우리 그 캠프 가면요 배 타고 가면 중들이 있잖아요. 옛날 태국 갔을 때 중들 앉았는데 우리 캠프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이 뭐라 앉아 껐덕껐덕 하더라고. 재밌죠.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하지 보니까 막 믿음 좋은 장로님들 보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고 야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데 나는 막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막 내 같은 인간은 그냥 뭘 하나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보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 사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 다 사랑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은 아무리 말해도 한 영혼이 소중해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 내 자식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관심이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특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 사명, 어디 가도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적 사명, 아멘,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거든 무속인들 따라가 보세요. 무속팀들 따라가면 할 수 있어요. 무속팀들 따라가면요 여러분 같이 쫓아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요? 복음이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신분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이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창립 32주년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해보 이 교육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자, 전도사, 부목사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장로하다가 장로할 때 전도사를 타이틀 한 줘서 한번 그냥 장로하면서 1년간 한 이후에 그 교육자회 간다든가 뭐 이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전도사 해본 이후에 한 번도 나는 정식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 목회도 신방도 해본 적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했어. 그런데 3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동기 800여 명 사당동 총신 대학원 81회 800명 최고로 축복해 주었어요. 아멘. 이걸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경험 없어도 하나님 서시고 무능해도 하나님 서시고 연약해도 하나님 서시고 왜?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처럼 말하게 하시려고
바울이 누구요? 예수님 사람 잡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되었으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술주정뱅이로 도박쟁이로 세상에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우상숭배자로 살았는데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았으니 은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바울이 그렇게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40대 한 대 감하는 매를 다섯 번 맞았어요. 왜 한 대 왜 감했냐? 40대까지 맞으면 죽어. 그러니까 40대 한 대 감해서 39대를 다섯 번 맞아요. 태장으로 세 번 맞고 돌에 맞아가 태장이 뭔지 아십니까? 쫙딱 찢어져 몸이. 그거를 세 번 맞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가 죽은 자 쓰레기통 던졌어요. 바울을 전도 안다고 유대인들 때려가지고 죽은 자 쓰레기통 던져 그것도 살아났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한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추위에 배고픔에 끊임없이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 복음 증거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라 이게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봐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이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감사 바울처럼 기쁨과 이 은혜가 아니고 부담이 돼. 이거 막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데려오라고 자꾸 전도하라고 예원교회는 계속 전도하라 뭐든 나나 살 먹고 살기 힘들면 성교하라 떠들고 계속 부담스러워 못 다니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한 병도 없어요. 다 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무리 들어도 끄떡도 안 해. 삶이 그래 됐기 때문에. 아멘. 나중에 뭐 내가 좀 신앙 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축복받으면 나중에 또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사단 속임수예요. 사단 속임수예요. 하나님 준비 필요 없어요. 준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그냥. 성경이 뭘 말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어느 정도 순종이냐?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알아 너 다 만들어 갈 거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말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 우리 장로님 중에 이름이 순종이라는 장로 있어요. 김순종장. 그 왜 순종이라냐 물어봤어요. 제가. 이름이 어떻게 순종입니까? 제가 젊을 때 하도 별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순종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런지 순종을 잘해요. 순종 안 되는 분들 이름 바꾸세요. 순종으로. 제1순종, 제2순종, 제3순종. 우리나라 골프 보면요. 김정은 식스라고 있어요. 식스. 식스도 있고 세분도 있어요. 그래 막 조롱하더라고. 한국에는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식스가 있다고. 식스가 있다고. 식스단 말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있다는 얘기지. 아. 식스 있어도 좋아. 김순종 식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에 하지 뭐. 아 다음에 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재상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뭐가 힘듭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힘들다가 뭐가 힘들어요? 내가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간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정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사실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다. 두렵고 떨었노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면서 두렵고 떨었노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야 기도하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 능력 의지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요. 창립 42주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오른팔 장종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설득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 현장에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복음을 전할 때 처음 할 수 있어요. 아, 성령 역사하시구나. 성령 역사 아니면 절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말을 잘해갖고 혹시 설득을 당했더라도 내가 한 것은 얼마 지나면 변해봅니다. 변질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뭘 난 자신 있어 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난 이상하게 보여. 목사들 중에 보여 날 부르세요. 내가 내 한 부르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목사, 야 대단하네. 나는 어디 가서 뭐 전도학교 하나 설 때도 떨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부르라고 저리가 말할까? 그런 목사 쪽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또 없어요.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잘났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설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절대로 맡기면 안 돼.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로 교회 말씀 누가 지느냐? 온갖 달고 온갖 다 끼어들고 그 완전히 얼굴 철판 까는 사람 있죠. 완전히. 뭐가 잘못된지 뭘 잘못한지 몰라. 지는 헌신 하나 떠나면서 온갖 것 다 하려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두르고 떨림을 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구역 인도 갈 때도 구역장은요 그걸 20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구역 갑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경 붙들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발발 뚫고 한 시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구역장이요. 그래 하나님 계속 서요. 아이가 뭐 뻔한 거 다 아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잘해봐라 네가. 네 사고를 잘 쓰고 유창한 말을 다 흔들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대명사 조지 물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납니다. 아멘.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와서 함께 하신 걸 더 증거를 보이기는 더 가까이 나타나서 가까이 오십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영국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간에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낸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독일 사람인데 영국 가서 고아들을 데려 먹게 살려야 되는데 2차 대 전쟁 터지고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들이 우유를 먹여야 되겠는데 우유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우유통을 큰 추르기 우유통 가다 그 고아원 앞에 확 고장이 나갖고 움직이지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 뭐 옛날에는 뭐 쉽지 않잖아요. 한번 자동차가 이 하체가 부러져 버리면 그런 처박혀 놓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우유 섞는다 말고 우유가 빨리 팔아 그걸 다 고아들에게 다 주고 이런 사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지 기도 응답의 왕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우리 부장님은 정말 똑똑해서 학벌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고 우리 부장님은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다. 저렇게 겸손하게 두르고 떨림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볼 때마다 새롭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정상이에요. 내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나라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22절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전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계획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서반야까지. 서반야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은 로마 끝이에요. 로마 끝이 그 땅 끝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스페인,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스케줄을 다 그 비전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서번야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여 237 나라죠. 끝이지요.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한마디로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믿음에 무한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서반야까지 못 갔지만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다는 게 서반야에 가게 해달라고 237 나라를 우리가 못 가지만은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어야지. 아멘. 내가 못 가지만은 기도는 해봐야죠. 기도는 해봐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죠. 그러면서 믿음에 무한 도전해야지요.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할 당시에 서반야는요 로마 저구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리된 삶을 살아라 명령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로닝 커닝햄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양명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양명수 목사님 만났는데 그 하와이에 그 YM 그 있거든요.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대. 세계 나라를 다 갔대요. 세계 모든 나라를 다 갔대요. 전부 방문했대요. 복음 들고 방문했는데 237 나라는 국이 유엔에서 공식화된 나라 숫자고 실제적으로는 248개래요. 그 갔던 노린 커닝햄이 간 그 나라들을 다 지구촌에 다 갔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방문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땅 끝까지 가라 해서 땅 끝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전도자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열정, 이 복음의 열정,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겠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잠시 만남을 가진 후에 스바냐로 가는데 너희가 그리로 좀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좀 보내달라. 이 뭡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좀 동력해 달라. 내가 나를 좀 스바냐로 좀 보내달라. 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운동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확장해 나가는 운동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외를 나간다 이 말은 여러분 예원교회를 대표해서 예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대표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성교 보고하잖아요. 이번에 갔던 메시지 이겼고 내용을 이렇게 이런 전략 이랬다 내가 이렇게 했다. 다 보고하잖아요.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내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계속 2, 30일 나라까지 다 보내주시고 바울처럼. 아멘. 로마 교회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서바냐가지고 보내달라. 이게 서로 동역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R2C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2C가 뭐예요?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입니다. 서로가 다 유니티 하나 되어야 된다. 서로 하나 되어서. 또 당시에는요, 선교적 개념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였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 많이 와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 또는 뭡니까 이 결혼해서 오는 이민자들 다 공부한다고 오는 이민자들 즉 고려대학만 하더라도 제가 들어보니까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만 명이 넘다 그러더라고. 놀랬어 내가 진짜 엄청 많대요. 중국에서 온 애들 고려대학 공부하러 왔다. 그럼 대학마다 지방에 들어가야 지방에 들어가기 쉬우니까 뭐 엄청 많대요. 지금 우리나라 수십만 명이 지금 와서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러 왔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지금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중동에서 선교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 이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들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 지금요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 저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이 자기 나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급합니다. 다민족 센터. 그래서요, 그렇게 그들이 와서, 지금 학생들 말이죠. 그 어렵게 공부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들 주를 다 불러갖고 먹고 재우면서 복음 전에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오래 못 있어요. 3년 이상 못 있어요. 외국 노동자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가서 뭐 할까요? 우리 훈련받은 복음 증거할 거 아닌가 봐. 아멘. 우리나라 240만 명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 200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왔는데 240만이 300만 되고 500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영적으로 말이죠.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 다민족 시대가 열려 있다. 다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사로 서서 역파송 선교를 감당할 예원교회 237 나라 살리는 나라로 쉽게 갈 수 있다. 우리가 가고 보내는 선교사를 병행해서 국내 이주했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다민족 선교를 해야 돼요. 다민족 그래서 선교국이 앞으로 다민족부터 제가 다민족 안에 영어 뭐 있지 우리 있잖아 중국어 뭐 지금 이런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 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장기 32주년 백날 33주년 50주년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복음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 이 명령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원교회가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선교의 모대에 드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채웠다. 이 말은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편만히 가득 채웠다. 가는 곳마다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중요한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략 요충지에 이 복음을 전가하면 그 주변 지역들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감당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 그 다음에 막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불식하고라는 그 고린도 지역을 복음을 한 사람이 딱 지면 그 사람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감당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분이 예언계에서 복음을 받고 가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여러분 산업인, 산업 현장, 여러분 가는 그 현장 현장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도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고백이 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흠모해. 천사는 심부름마요. 우리 기도 받아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모든 거 다 우리 헌신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보고하고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심부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대신하는 하나님 일을 대신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대신해. 이러니까 천사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전도자가 부러운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 흠모를 살 우리가 천사 부러워하면 안 돼요. 천사가 우리 부러워야 돼. 야, 나는 저거 못하는데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사람은 저 복음을 전하구나. 복음의 제사장 복음 가진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영계 전 성도는 이런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불신자를 구원해내는 전도자 삶, 237 나라 살려낼 수 있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언교회가 참으로 주님 237 나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여 모든 족속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히 편만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신앙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